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히 좌파들이 많은 곳에 이 문화 예술계 그리고 이 학원가도 그렇다고 합니다. 학원가. 특히 학원가가 과거에 운동권을 하던 사람들이 학원을 차리거나 또는 강사로 나갔다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운동권 하면서 뭐 이 전과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학원가에 흘러들어가지고 오늘날 강남의 유명한 학원들도 뭐 이 좌파들이 많다. 정청래도 학원 이 차리고 학원에서 돈을 벌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논술 시험 문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쪽집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때 이 학원 쪽에 좌파 강사가 많다 이랬는데, 자, 이 강사들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아주 역사 강의를 하면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1타 강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한길 이 강사인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자, 이번에 건국정쟁 영화도 보고 정말 공과 과를 잘 다뤘다.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과가 조금 있으면 공이 더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계속 과를 가지고 포장하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이승만 영화에 대해서도, 자, 이게 사실에 기반해서 만든 영화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신과 뚜렷하게 이런 발언을 해서 학원가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전한길 강사가 이번에는, 자, 이 국회의원에 이런 사람 나가지 마라 이렇게 아주 본인 강의를 하면서도 가끔씩 찍어가지고 이게 짤 방송 또는 쇼츠 영상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강의 그 콘텐츠는 잘 공개가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회원을 가입해서 유료 강의 같은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격려하는 거나 학생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들어 방송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한길과 다른 쪽에 있는 이 강사도 있었는데, 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에 관해서 뭐 이재명은 이순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자면 이재명을 띄워주기 바빴던 그런 강사도 있었습니다. 영 반대가 되는, 그러면서 이번에 건국전쟁에 대해서, 자, 이 반대쪽에 있는 강사는 계속 이건 뭐 이승만 대통령의 내용의 팩트가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 주장하는 거와 그 지금 여기 영화에서 만든 거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한길 선생도, 아니, 안 보려면 너만 보지 마. 어? 당신만 보지 마. 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 그런데 국민들이 보겠다는데 왜 그 못 보게 말리냐. 아, 이렇게 비판했는데, 자, 이 전한길 강사가 지금 이 찍은 영상을 보니까 아주 속 시원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자, 이게 한번 보시면 정말 속 시원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너희들 때문에 임마 국민들이 신망하고 임마 국민들이 분열되고 임마 대목자 국회의원 나오지 말고 때려치하란 말이야. 경기 은퇴하란 말이야. 과거 범법 행위를 했거나 범죄이 있거나 또는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도덕성 기준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 경기 은퇴선을 하라고 내가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 살아나요. 정치인들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존경하려 했는데 MZ 청년들이요 지금 정치에 관심 없잖아요. 요거잖아요. 왜 그래 되냐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대목자 많아가지고 정기 은퇴해야 돼. 진짜 제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애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지도자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니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아들 딸 보고 야 너도 앞으로 이런 사람 되라, 롤모델을 삼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롤모델 삼겠냐. 저는 절대 안 한다는 전제 하에 이러면 다는 겁니다.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국민들 제가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보고 있나? 정치하지 말라고. 자, 이 말은이 시원한 것은 지금 이 정치하지 마라. 그런데 거기 예시한 사람들,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자, 이런 사람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전한길 강사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 받고 있고 수사 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고 범죄 혐의가 연루되어 있는 사람. 자, 여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그 당 대표가 바로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전한길 대표는 누구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딱 듣는 순간 아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애들 보고도 정치하는 걸 보고 자 롤모델을 삼으라 하는데, 그게 롤모델을 삼은, 아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자, 이 자기가 범죄 저질러 놓고 그걸 뒤집기 위해서 재판 그래도 했다고 오역받고 있고, 자, 판사들에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아니면 재판정에 단식에서 못 나간다, 뭐 해서 못 나간다, 재판석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재판석에 나간다고 핑계, 국감 때문에 못 나간다 핑계 해놓고 정작 국감장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걸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정치인들은 하면 안 되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는 감옥에 갈 사람들만 정치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 정치인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미 재판에서 1심에서 2년, 2심에서 2년, 또 1심에서 3년 받은 사람들. 아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창당하고 밖에 나와갖고 자기가 곧 대법원 판결을 할 텐데, 거기에 지금 창당을 해가지고, 자,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된다. 자, 이 무도한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다, 자, 검사로 있을 때 정치검사라고 그야말로 평가를 받던 사람들. 문재인 시절에 있을 때 그 정권 편에 서서 온갖 이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징계를 받고 해임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 이러니 누가 대한민국의 정치에 가라. 정치인들 본받으라. 과거 같으면 어린이 위인집에 보면은 정치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정치인, 군인, 문학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 누가 본을 보겠나? 자, 더불어민주당에 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누가 저 사람들을 보고 자, 앞으로 저렇게 닮아라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그러니 자, 이 사람들 지금 오늘도 막말 때문에 계속 입에 담지 못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들어서도 안 될 말.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되겠다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연간 그 1억 5,700만 원의 세비를 받고 8명, 9명의 보좌관 비서관을 두고 성령 자금 받고 유류비 받고 정치 자금 받고 자, 이렇게 한 사람도 한 8억 정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8억이 넘는 돈이. 자, 이거 우리 국민들이 자영업자들이고 월급쟁이고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저기 들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 자, 거기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 자,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훈련 그만해라. 연합사 해체해라. 사드 배치하지 마라. 이런 세력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지금 있는 이자들도 빨리 구속해서 그래서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전한길 강사도 야 너 정치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정기 은퇴하라는 겁니다.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젊은이들 앞에 가장 많이 써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영향력이 현 이 강사 지금 대부분의 강사들은 좌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이 온갖 걸 내세워가지고 자 이게 뭐 주장하고 엉터리다. 자, 한국 전쟁은 미국이 저지른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획했다고 합니다. 역사 강사가. 그게 지금 여기 인터넷에 고스란히 뜨고 있습니다. 그 강사가 이재명이 이수신 같은 존재다. 자, 이러니 지금 윤석열은 원균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찰 노릇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 지금 정치를 하지 마라. 떠나라.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는 이 상황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릇이 엎어져 있고, 그래서 배가 뒤집어져 있고, 자, 빛과 어둠이 뒤집어져 있는, 낮과 밤이 바뀌어 있는,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거기 적응해가지고, 이게 뒤집어져 있는지,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선동하고 있는 것도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서, 자, 저들이 감옥에 가야지. 국회에 갈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표로서 그렇게 국민들이 의사를 표시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